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의 개념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은 영어로 equation이라고 하는데, 앞에 붙은 equal은 동등한, 같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정식에서는 무엇이 같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좌변과 우변입니다. 예를 들어, 등호를 기준으로 x 더하기 2와 5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다양한 풀이 방법 중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좌변에는 미지수를 몰아넣고 우변에는 숫자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문제는 2x 더하기 3은 5입니다. 이제 좌변에는 2x만 남겨두고 우변으로 숫자들을 모으면 2x는 5 빼기 3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5 빼기 3을 계산하면 2x는 2가 되고 양변에 2를 나누어주면 x는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 예시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7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좌변에는 x를 포함하는 미지수를 우변에는 숫자를 구분해서 모으면 3x 빼기 x는 7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여 정리하면 2x는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좌변과 우변을 2로 나누어주면 x는 3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알아봅시다. 2차 방정식 또한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하지만 선생님은 식을 괄호 곱하기 괄호는 0꼴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그 결과는 0이 된다는 것을 응용한 것입니다. 즉,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괄호가 0이 되거나 두 번째 괄호가 0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하죠? 바로 2차 방정식 예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문제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는 1입니다. 먼저 우변의 1을 좌변으로 옮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 빼기 1은 0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는 0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풀때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는 0을 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2차항과 상수항을 화면처럼 나누어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해주면 1차항인 5x가 나옵니다. 그러면 옳게 인수분해를 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4는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x 더하기 1은 0이 되는 x 값과 x 더하기 4는 0이 되는 x 값을 각각 찾으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의 개념과 1차,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선생님이 소개한 방정식 개념과 풀이 방법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니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더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내용을 학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